반갑습니다. 탈러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뭐 한다? 기출문제 풀이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월 달에 이 기초 이론들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수업은 뭐다? 역모자와 역포자를 위한, 역학이 모르는 분들, 역학을 포기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죠. 겁나 쉽습니다. 겁나 쉬운 운동역학입니다. 역학이 어렵다. 역학이 어려워, 어려워. 역학이 어려워서 도저히 역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어디냐? 탈러스 역학이란 거죠. 탈러스 역학을 듣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럼 제가 또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걸 올려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차 시험에서 배점은 이렇게 80점인데 역학은 10점이 나올 겁니다. 역학이 10점 이하로 나온 적은 없었다. 역학이 10점 이하로 나온 적은 없는데 역학이 10점 이상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로 했죠. 역학이 한 14점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역학이 10점인데 10점 어떻게 다 맞고 갈 겁니다. 역학에서 1점 나갔다, 2점 나갔다,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역학에서 5점밖에 못 받았다. 마이너스 5점 감점됐다. 이건 뭐 합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역학 어떻게 간다? 10점 만점으로 갑니다. 자, 역학 책 뭘 봐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것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책들입니다. 요 빨간 책 있죠? 요 빨간 책은 이제 그만 놔줄 때가 됐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99년도에 초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좀 놔줍시다. 저 책에 약간 오개념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잘못 이해하면 역학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체육 사범대학교 체육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바이블이 된 이 빨간색 역학책은 이제 놔줍시다. 감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 빨간색 욕하면 이제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역적이 되지만 그래도 이건 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철 선생님 책, 운동역학, 요 책 괜찮아요. 요 책도 괜찮고, 요 책도 괜찮고, 요건 좀 조심하자. 요게 조금 오개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역학 총론도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생체역학, 요건 이제 번역서죠.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번역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조사 2급 역학회에서 나온 책인데, 요건 조금 아쉽습니다. 저기 저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건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조심 더욱더 해야 되겠네.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의 저자와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 책 저자들 중에 아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네요. 이성철 교수님은 제가 대학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교수님이라서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탈러스 역학은 제 교재죠. 제 교재도 뭐 오류는 좀 있죠. 오타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카페에 얘기를 했으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탈러스 역학 카페에 반드시 가입한다. 가입 안 하고 수강하셔도 됩니다. 뭐 굳이 이것은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카페에 가입하면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풀어보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카페는, 저희 카페는 굉장히 강태가 많습니다. 강태가 굉장히 심해요. 뭐만 잘못하면 강태. 글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글 삭제하면 강태 당합니다. 강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분의 이제 수강생들 여러분들께서 궁금사항이 있어요. 궁금사항이 있으면 그 궁금사항 올려놓고 자기의 이해가 되고 나면 글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한 10명 정도가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전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지우지 마라. 그 글을
자기와 비슷한 의문이 있다. 나와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글을 써놨으면 그거를 보고 이해도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카페는 철저하게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만 카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의를 양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도 받아서 제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양도 받아서 카페에 가입했다가 중복으로 등업 신청해달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둘 다 강퇴시킵니다. 절대 양도 받지 마세요. 양도 받아서 제 수업을 듣겠다 들어도 됩니다. 근데 카페 가입은 안 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카페 가입하고 7일 이내에 등업 신청을 하세요. 7일 지나고 나가지고 제가 뭐 자기가 지난달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등업해달라 안 해줍니다.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지키세요. 기한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카페에 먼저 가입해두고 주내용으로 있다가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에 회원가입 안내라는 글이 있거든요. 저 글을 보고 카페에 가입해서 등업 신청하시면 제가 다 해줍니다. 여기에 회원 등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수험생을 힘들게 하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막 회원들 다 가입시켜줬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깐깐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페를 개설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자, 기출 강의 한번 해봅시다. 기출 문제 어떤가요? 자, 제 수업을 1월달, 2월달에 이 기초 개념, 기초 심화 개념을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를 보면 비교적 좀 잘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수강생이 있으시냐 하면 제 수업을 기초 강의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기출로 바로 이제 오셔서 기출 문제만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또 하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했던 내용이에요. 언제? 기초 강의 때. 그래서 여기까지 공식 정리 한번 해보고,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기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요, 이렇게 A4지 한 장으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역학 모르는 거예요. 안 보고 지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인강 보고 계시죠? 스탑 해두고요. 이제 스탑 하고 저처럼 A4지 하나에 공식도 적고 단위도 적고 벡터도 표시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FWPI, HTWPAI 이렇게 10개의 공식이 나옵니다. 봐, 보도록 할게요. P, F, W, P, I 이게 뭐냐? P는 운동량, F는 힘, W는 일, P는 파워, I는 I는 충격량입니다. 이거 기호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이걸 갖다가 파워라, 이걸 파워라 적고 이거 운동량이라 적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소문자예요. 소문자처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소문자 P. 좀 작게 해요. 이렇게 소문자 P. 자, P는 뭔가요? P는 운동량은 MV. F는 MA. 워크는 FD. P는 FV, I는 충격량, 충격량은 FT 이렇게. 이것이 뭐다? 이것이 각운동량, 선운동에서 선운동 공식 다섯 개죠. 굉장히 많이 쓰이죠. P는 벡터입니다. 질량은 스칼라고 속도가 벡터입니다. 벡터에 화살표를 해주는 것이 벡터식입니다. 그 다음에 힘은
뭐죠? 벡타고 질량은 스칼라, 가속도는 벡타. 일은 스칼라, 힘은 벡타, 변위는 벡타. 이거 거리 아니에요. 변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은 벡타, 속도도 벡타, 충격량 I는 벡타, 힘은 벡타, 시간은 스칼라.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오류가 없죠? 오류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벡타인 이유는 스칼라 곱하기 벡타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정리해둬야 됩니다.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는 스칼라야. 이건 무조건이야. 그런데 벡타와 벡타를 곱했는데 벡타가 스칼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벡타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스칼라가 나오면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스칼라가 나오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벡터가 나오면 외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거나 암기해 두시거나. 그래서 일과 파워가 스칼라가 된 이유는 뭐다? 벡터와 벡터의 내적으로 인해서 스칼라가 됩니다. 벡터와 벡터의 내적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 스칼라가 됐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일이 스칼라인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설명해야지. 힘과 변위는 벡터인데 벡터의 곱이 스칼라가 나오는 경우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돼요, 답을. 자, 그래서 요거까지 됐고 그 다음 단위 한번 적어봅시다. 단위. 단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자, 요 단위 설명 좀 하기 전에 이런 거 해볼게요. 10, 숫자 10입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앞에 플러스 10이라는 걸 붙여볼게요. 아, 이거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는 방향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앞에 방향이 있다. 아, 부호가 있다. 그럼 방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문제 해봅시다. 이렇게 문제 할게요. 숫자 10이란 게 있어. 10이 있는데 10이 그냥 뭐냐? 어? 쟤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야. 그런데 여기 뒤에 단위를 적어볼게요. 메타퍼세크야. 그럼 얘 느낌이 어때요? 메타퍼세크는 누구의 단위? 속도의 단위. 속도의 단위라면 10은 갑자기 뭐가 된다? 그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뭐다? 요 부분이 아이디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분증이야. 숫자의 신분증이라고. 그래서 신분증을 빼놓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만큼 단위가 중요하다. 숫자의 신분증은 뭐라고? 단위입니다. 이거 단위. 단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제가 과제를 내줬는데 단위를 안 적고 과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실전에 가서는 단위를 잘 적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연습은 실전처럼 꼭 단위 쓴다. 답을 쓰고 나서 단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런 다음에 요것이 속도니까 속도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 마이너스는 무엇일까? 이것은 방향입니다. 벡터 앞에 기호는 벡터 앞에 기호는 뭐라고? 다 방향이에요. 벡터 앞에 기호는 뭐라고? 방향이야. 자, 10 줄이야. 어떤 느낌인가요? 아, 1이구나. 그런데 얘는 스칼라야. 스칼라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 스칼라 앞에 붙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벡터 앞에 부호는 뭐라고? 방향이고 스칼라 앞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나오면 그게 뭐라고? 그것은 음의 크기, 양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긴 해요. 10m야. 그런데 이것이 변위가 아니라 거리야. 거리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마이너스 10m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것은 변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리나 거리, 시간은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마이너스 값이 없는, 음의 값이 없는 스칼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를 제대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못 적으면 역학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 자, P는요, 킬로그램, 메타퍼세크. 이렇게. 이게 단위입니다. 저 MA, F는 MA. 이거는 킬로그램, 메타퍼세크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퍼세크를 뉴턴이 N으로 표현하자. 힘의 단위는 N입니다. 일의 단위는요. 힘은 뭐죠? 힘의 단위는 뉴턴. 변의의 단위는 메타. 그래서 힘을 일을 뉴턴 메타로 표현하면 될까? 안 됩니다. 뉴턴 메타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단위다? 토크의 단위예요. 그래서 일의 단위는 반드시 어떻게 표현한다? 줄로 표현합니다. 파워의 단위는요? 줄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 와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와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파워의 단위입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공식? 선운동 공식 다섯 개 끝. 이제 각운동 공식 다섯 개. H, T, W, P, AI 이렇게. 각 충격량. 파워 1, 토크, 각운동량. 각운동량은 I 오메가. 토크는 RF 이렇게. 토크는 그 순서 되게 중요해요. FR 아닙니다. 이제는 RF라고 표현해야 돼요. 모멘텀 곱하기 힘. 그럼 또 하나 더 있죠. I 알파. 요것은 토크가 생긴 원인. I 알파는 토크가 생긴 결과. 토크가 생기면 토크는 뭘 일으킨다? 토크 효과는 뭐다? 관성 모멘트의 각가속도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워크, 일입니다. 요 각일이라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각일이란 건 없다. 요것도 일이다. 요것은 각운동에서 일은 어떻게 표현하냐? 토크 곱하기 세타. 이렇게. 각운동의 파워, 각 파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각운동에서의 파워입니다. 그냥 파워가 맞는 거예요. 파워는 토크 곱하기 각속도, 각충격량은 토크 곱하기 시간 이렇게. 그리고 벡터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벡터 표현해 볼까요? 각운동량은 벡터, 각속도가 벡터, 토크는 벡터. 얘 두 개, 이 두 개 둘 다 벡터예요. 모멘텀도 벡터, 힘도 벡터. 그러면 벡터와 벡터를 곱했는데 벡터가 나왔다는 것은 뭐다? 벡터의 외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 가속도가 벡터. 여기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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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벡터. 얘가 벡터. 각 충격량이 벡터. 그러면 끝났네요. 거의 닮았죠?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조금 차이 나는 게 여기 있고 나머지 진짜 똑같죠. 단위 한번 적어볼까요? 단위는 자, 각운동량은요, 관성 모멘트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제곱, 그 다음에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세크죠. 근데 라디안은 적을 때 숫자를 표현하지 않아요. 기호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세컨. 그 다음에 여기는 뉴턴메타. 뉴턴메타 누구의 단위? 토크의 단위. 그 다음에 일은 줄. 파워는 와트. 줄퍼세컨 하지 말고 이제는 와트. 이렇게. 그 다음, 각 충격량은 뉴턴메타 세컨드. 이렇게. 끝. 10개. 이거 무조건 적을 줄 알아야 되고, 개념도 알아야 되고, 적을 수도 있어야 하고, 이거 못하는데 이걸 안 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투복도 안 입고 군복도 전투화도 안 신고 총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 맨몸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임용시험은 내가 볼 땐 전쟁터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이 공식 10개 무조건 여러분들 걸로 만든다. 나는 잘해. 여러분도 나만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모르면 돼.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오늘 제 역학 수업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거 10번 쓴다. 10번 쓰고 백타의 내적도 뭔지 외적이 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진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요거 자 지우고요. 요걸 지우고 그 다음 뭐 한다? 운동방정식. 운동방정식을 모르면 계산을 못해요. 운동방정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운동방정식 적어보겠습니다. 1번 VF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렇게. 2번 변이 D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3번 이게 등가속도일 때 사용되는 거예요.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등가속도의 운동방정식입니다. 3번은요 D는 2A분의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변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네요. 가속도와 시간을 안다 그러면 변이 구할 수 있고 시간을 몰라도 변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럼 3번은 언제 쓰냐? 시간을 모를 때 변이. 2번은 언제 쓰느냐? 시간까지 알려줬을 때 변이를 구하는 방법. 이거예요. 그럼 시험에 어떤 게 잘 나오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요 공식, 3번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변이를 구하는 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시간까지 알려주면 요 공식도 쓸 수 있어야 되고. 2번 공식이나 3번 공식을 써서 변이값이 같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산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속도를 알 때 가속도를 알고 시간을 모를 때에 변이 구하는 방법과 시간을 알 때 변이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운동이라고? 등 가속도 운동을 할 때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기억해 두고 선 운동과 각 운동과의 관계는 진짜 단골 손님이죠. 속도는 D는 R 오메가. 이게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입니다. 근데 요거만 알아서 됐느냐? 하나 더 있죠. 변이 D는 R 곱하기 세타고 또 하나 더 있죠. 선가속도는 회전반경 곱하기 각가속도. 이렇게 선운동과 각운동 관계도 알아야 되고 평행축 정리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려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낸다면 약올리는 거지. 수험생들 수험생 기만 행위일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른다. 또 알아둬야 됩니다. I 관성 모멘트 IN 새로 생긴 관성 모멘트는 ICM 무게 중심을 질량 중심을 무게 중심과 질량 중심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관성 모멘트 더하기 M D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질량 전체 질량과 그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새로운 관성 모멘트까지 떨어져 있는 변이의 제곱. 이렇게 하면 새로운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어떤 특징을 통해서 평행축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정리 너무 많이 나오죠. 시험에서 저거 가지고 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에너지 정리는 F, D는 일은 누구의 변화? 2분의 1 m v f의 제곱. 운동 에너지의 변화다.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뭐가 된다? 운동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1이 된다. 이게 일과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구한다? 힘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디에 부딪혔는데 변이가 몇 센치 몇 미터 이동했다. 그때 힘을 구하라. 이렇게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수평운동에서 쓰는 거죠. 수직운동에서, 만약 수직운동이 있었다. 수직운동에서는 일은 누구의 변화? 운동에너지의 델타는 변화죠. 운동에너지의 변화. MVE의 변화. 운동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델타 MGH. 즉 수직운동에서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도 있고 위치에너지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두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1이 되더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 게 나왔습니다. 뭐 있었냐? 학생이 2010몇 년도인데?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서전트 점프 할 때 그 학생의 가한 평균 지면 발력은 얼마냐? 그거 할 때 이거 공식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 이걸 알아두면 정확합니다. 자, 다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누구의 변화량?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해 보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심력과 원심력. 저거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죠. 왜냐? 나왔어. 작년 시험에 바로 나와버렸어. 자, 구심력 어떻게 구합니까? 구심력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구심력 이거 돌릴겁니다. 요거 구심력이야. 이거 왜 돌아가지? 이게 공 돌립니다. 공 돌아가는 공의 안쪽으로 뭐가 작용해?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이 원운동에 회전운동 하고 있죠? 회전운동을 하고 있을 때의 구심력 구하는 방법. 회전운동식. 회전운동에서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mr 오메가 제곱. mr 오메가 제곱. 요거야. 요게 구심력이라고. 요게 구심력이야. 회전운동을 하고 있을 때야. 그런데 코너 돌기란 게 있어요. 코너 돌기가 뭐죠? 뭐 육상이란 거 해. 육상이 400m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데 코너를 돌아야 돼요. 뭐 자전거 코너 돌기도 있을 거고. 코너를 돌 때, 즉 코너 돈다는 것은 뭐다? 선운동에서 각운동으로, 선운동에서 회전운동으로 바뀔 때는 구심력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냐?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MRV의 제곱. 이렇게. 다른 공식이라고.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구심력 구해보라 그러는데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역모자라니까요. 이 공식을 쓸 때는 뭐다? 그 운동, 회전운동,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운동에서 각운동을 해야 될 때는 뭐다? 자, 쭉 가고 있다가 코너를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럼 이 부분에, 이 코너 돌기, 이 부분에서 필요한 구심력을 구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심력을 구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심력이라는 애는 뭐냐? 원심력은 구심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네. 구심력의 항상 플러스예요. 즉 구심력의 방향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다? 원의 중심, 즉 회전운동의 중심으로 힘이 작용할 때를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러면 중심에서 밖으로 작용할 때는 힘을 마이너스로 잡아요. 방향을.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달라지지. 밑에는 어떻게 적어? 마이너스 m에 r에 v의 제곱. 이렇게 하면 끝. 겁나게 좋네. 쉽죠? 아주 쉬워요. 일단 공식만 알고 계시면 역학이 쉬워진다. 마찰력과 수직학력. 마찰력 겁나게 중요하지. 마찰력과 수직학력 하면 뭔가 느낌이 확 와야 되는 게 있죠. 지면 발력은 지면에서부터 여기 시작점이에요. 지면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면 발력이에요. 지면 발력. 지면 발력은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지면에서 반작용력으로 올라오는 힘이다. 이 뜻이에요. 지면 발력의 수평 성분을 우리 뭐라 부른다? 지면 발력의 수평 성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마찰력. 이거 내가 2018년도에 해커스 와가지고, 해커스 얘기해도 되나? 해커스에서 강의하는데, 지면 반려기 수평 전문을 마찰력이로 한다 그랬을 때 욕 겁나 들어먹었어요. 수강생들한테. 아니에요. 그거 수평 굴력이에요. 아, 그런 표현이 없다고. 지면 반려기에 수평으로, 지면 반력을 수평으로 나눴더니 마찰력이 생겼어. 이렇게. 그 다음에, 지면 반력의 수직 성분력을 우린 뭐라 부른다? 수직학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면 반력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다. 근데 지면 반력이 F다. 그러면 이거 삼각함수를 통해 가지고 뭐 한다? 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 지면 반력 F 코사인 세타. 수직학력은 F 사인 세타. 각도 잘 봐야 돼요. 각도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간혹가다 각도를 위쪽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마찰력을 지면 반력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도 있고, 마찰력의 원래 공식은 F, Friction Force는 μmg다 이렇게. 그죠? 부호는 모른다. 왜 그러냐? 마찰력이라는 것은 작용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마찰력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만약에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마찰력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호를 표시 안 하는 거예요. 마찰력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 힘이고, 힘의 단위인 뉴턴을 씁니다. 마찰력의 단위는 뉴턴을 쓰고, 자, 그 다음 수직학력의 단위는 어떻게 쓰나요? 수직학력의 단위는 F, Normal Force, N 이렇게 쓰거든요. 기호로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도 MG 이렇게 씁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직학력은 항상 플러스다. 만약에 수직학력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수직학력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땅 아래 방향이죠. 그럼 수직학력이나 중력이라고.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잘 확인해라. 자, 이렇게 공식. 그 다음 봅시다. 학력, 양력. 어우, 학력, 양력 되게 중요하죠. 학력, 양력 한번 해볼까요? 학력. 나중에도 얘기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마찰력과 학력은 너무 비슷해요. 그냥 물체를 땅에 두고 밀어서 끌어서 당기면 걔는 뭐다? 걔는 마찰력이 작용해요. 근데 어떤 물체가 공중에 붕 떠서 어떻게 달려나간다 그러면, 뭐 붕 뜨지 않아도 돼요. 자동차가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타이어에 작용하는 것은 뭐다? 마찰력이고, 자동차 차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다? 학력이라고. 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 바퀴, 자전거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은 뭘까요? 마찰력. 더 정확하게 구름 마찰력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전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뭘까요? 학력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어쨌든 학력은 작용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원래 그랬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뒷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제 학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작년 시험 문제 풀이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학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FD, 드래그 포스죠. 드래그 포스는 2분의 1의 CD, 학력 계수분의 CD, 로우의 AV의 제곱. 다음에 양력은 어떻게 구하냐? 양력은 FL은 리프트 포스는 2분의 1의 CD의 로우의 A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학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1번 뭐다? 1번 학력 계수. 2번 뭐다? 유체의 밀도. 3번 단면적, 물체의 단면적. 그다음에 4번 물체와 유체의 상대 속도. 그죠? 물체에 대한 유체의 상대 속도. 그것이 V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이 누구에 영향을 미친다?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더니, 어우, 큰일 날 뻔했네.
CD가 아니라 CL 양력 개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공식 잘못 적으면 큰일 나요. 자, 양력 개수는 2분의 1에 양력 개수 곱하기 유체의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상대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건이 뭐죠? 양력 개수, 양력 개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각. 더 정확하게 하면 안각이란 게 있어요. 아, 그 안각이 뭐냐면 공격각 이렇게 표현하죠. 물체가 어떻게 부딪혀가 날아갈 때 이렇게 자세를 어떻게 각도에 따라 가지고 받침각, 뭐 공격각이 달라진다. 이건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요 양력 개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안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안각이 생길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거. 안각이 그 공격각, 공격각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양력 개수에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에 밀도, 유체 밀도, 그 다음에 단면적 속도.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있죠. 회전. 물체가 회전하게 되면 양력이 생기더라. 이 회전에 의해서 양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마그누스 효과라 그랬다. 마그누스 효과는 누구 때문에 생긴다? 누구 원리?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생긴다. 요거는 원리, 요거는 효과, 현상. 요 원리에 따라서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보면 원리를 적어라, 효과의 이름을 얘기해라 있습니다. 구분해서 적어야지. 자, 그러면 탄성력은요? 탄성력은 어떻게 되나요? 탄성력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안 나올 것 같지만 설마 또 탄성력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F는 진짜 중요한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X. 요 마이너스는 뭐다? 방향이다.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탄성력은 늘어나는 방향에 반대로 무조건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방향을 딱 표시해 둡니다. 힘의 단위는요? 뉴턴. 탄성력이라서 힘의 단위니까 뉴턴을 씁니다. 그럼 탄성경지수의 단위는 뭘까? 요 X는요? 미터입니다. 미터. 미터. 단위가. 그럼 얘가 뉴턴이 되려고 그러면 탄성계수의 단위는 뭐다? 탄성계수 K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야 뉴턴 퍼 미터 곱하기 뉴턴 나누기 미터 변이해가지고 요거 지워지면서 이 힘이 나오죠. 대부분의 계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항력계수, 양력계수, 계수는 원래 단위가 없어요. 그런데 탄성력의 탄성계수는 뭐가 있다? 단위가 있다. 이 점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반발계수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반발계수 한번 볼까요? 반발계수, 반발계수, 반발계수를 탄성계수라고 표현해요. 복원계수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반발계수와 같은 용어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반발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E는, 반발계수 E예요. 이건 단위가 없어요. E는 노트 H분의 A, 스몰 H, 즉 위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공이 대튀어 오르는 또 내려갔다 대튀어 오르는 높이, 요 비율을 가지고 뭘 만든다? 탄성계수, 복원계수를 알 수 있다. 대부분 다 어디에서 쓴다? 공, 축구공, 농구공, 테니스공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위에서 떨어뜨려 보고 적정 높이 이상 올라와야 경기에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이 뭐다? 반발계수, 복원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E는 뭐 기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아래를 V라 쓰고 VA-VB 접근속도분의 물체가 소리 접근해요. 접근속도분의 부딪히고 난 다음에 분리되는 속도 UA-UB 요거의 절대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다? 반발계수입니다. 이게 시험이 나왔느냐? 나왔고 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 안 나왔죠. 나와야 될 것 같고 얘는 나왔어요. 얘를 가지고 반발계수를 한번 구해봐라 하면 요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공식을 태도로 이 공식을 그 기본으로 우린 뭐 할 거냐? 기출을 풀 겁니다.
이 공식을 토대로 뭐 할 거냐? 기출도 풀고 올해 11월에 시험 문제도 풀 겁니다. 11월 달에 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린 뭐 한다? 역학 10점에 도전할 것입니다. 자, 제가 기존 강의에서도 얘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흔들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전 직업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되면 직업이 하나만 있었겠지. 나도 선생님 하고 싶었어. 몰랐지. 선생님 하면 선생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 이거 참 저는 그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직업 중 하나는 투자자입니다. 펀드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제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주는데 아 이게 주식판이랑 임용판 아니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봐요. 이 주식판은 사람 사는 것의 축소판입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걸 느껴요. 이게 역학 10점이야. 10점. 이 10점에 도달해야 돼.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0점이야. 여기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뭐 10월 이렇게 될 거지. 여기는 점수. 여기는 기간. 1, 2월 달에 역학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예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바닥을 기고 있겠지. 그러다 제 수업을 들으면 오, 야 1월 달에 되니까 좀 알 것 같아. 그러다가 2월 중반 되면 좀 몰라. 그러다가 완강할 때 좀 되고 저한테 욕조 좀 들어먹고 하면 야, 한 7, 8점 맞을 수 있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좀 쉬었어. 그럼 다시 이게 쭉 내려와요. 이거 쭉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해요. 하한가 칩니다. 그러다가 4월, 5월 달에 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또 다시 역학 개념을 회복하지. 회복하면 뭐 이렇게 회복하겠지. 이렇게 하다가 제 강의 한 5월 말쯤 끝나면 이제 거의 10점에 상한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쭉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반드시 6월, 7월, 8월, 9월 달에 흔들기 장난 아닙니다. 흔들기 그냥 나와가지고 막 요동칠 거야. 이거. 이걸 견뎌내야 돼. 뭐 하면서 탈러스 나를 믿으면서 막 진짜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온다 하더라, 내가 뭐 시험 감독관한테 뭐 들었더라, 이런 별의별 이상한 그 찌라시들 막 돌아다닐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나를 믿고 탈러스 역학을 선택했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고 쭉 따라와서 상한가로 들어가자. 이거 시험.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바닥 치면서 들어가지 말고 상한가로 들어가자. 그 누가 그 역학은 10점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그거 다 무시하세요. 주식판에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 게 작전 세력이라 그러죠. 막 뉴스 기사 흘리고 지라시 만들어가지고 유포하고 네이버 주식방 가보면 이 주식 망합니다. 다 도망치세요. 주가 폭락합니다. 그럼 개미 투자도 어떡하면 겁먹고 전부 다 투매합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여러분들 탈러스 역학에서 잘 알아보는데 아니야 관성 몸이다 그렇게 구한 게 아니야 막 이러면 흔들려 막 흔들려. 제발 그러지 마라. 딱 잡아라. 딱 잡고 기출문제 나를 믿고 갑시다. 제 강의 듣고 역학 9점 10점 받은 사람 꽤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가님을 가르쳐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나는 역학만 파는 사람인데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역학만 조업할 건데 한 과목만 조업했는데 잘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오개념을 만들어낸다 죽어야 돼. 나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학 목숨 걸고 강의합니다. 자 그러니 탈러스 역학을 믿고 제 등에 엎혀서 역학 상한가로 가도록 합시다. 오리엔테이션 이 1교시는 항상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역학 공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2교시부터 역학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